그래서 여론이 많이 조작돼갖고 박근혜 쪽 여론이 유리하게 조작되는 게 그 굉장한 덕을 받은 거야. 이명박이하고 박근혜가 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방송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언론 자유에서 싸우는 파업 노동자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 밀어줘야 돼. 예,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는 예. 그야말로 예, 예. 방송이 예. 편파 없이 예.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예, 예. 이번 파업이 이겨갖고 예, 예,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에는 뭐 위가 깨지든지 예. 아니면 깨지든지 예. 방송 노조의 싸움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내 예. 생각입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요, 딴병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모았고, 훈육 정권이 되었구란,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야만의 시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땅의 양심을 다 지켜왔구란, 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공승당사를 더욱 위한 양심의 무덤을 내딛고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언론인이 앞장서서 밝은 건 밝다, 어두운 건 어둡다는 얘기를 분명히 이명박 정권이 나를 간호해 놓겠다고 해 좋다 이 말이야. 내가 20살을 찾았다 이 말이야. 늑대하고는 싸움을 벌일 것도 없어요. 그 시표를 받을 뻔참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명박이 어떻고 어부가가 어부가지 어부가 내 발음이 맞아요? 오바마가 어쩌다 까먹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실패입니다. 그냥 발로 뻥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꺼버린 지금 우리네 아버지 무엇이 이들의 영혼을 분노하게 했는지 알 순 없지만 나는 그저 홀로 속상할 뿐이지 인간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재수인 자식이고 남편이길 버리고 죽음으로 맞서 이들에게 누구도 절실했던 말은 하지만 문장이 한듯하여 냉으로 사태로 수습한 나라에 대한 질답이 반대진에 대한 놀라 으로 이어져 몸에 불지는 전태 이래 추라 나는 말하는 늙은 지식인들이 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그들은 몸으로 실천했음을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 이해를 위한 여력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역사의 주체적인 줄기였습니다. 바로 이 땅의 민중들이 주도했던 한반도 평화운동의 그 맥락으로 했다는 깨우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촛불혁명이 모여 한반도의 참된 평화요 민주요 자유통일 민주주의 주도하는 해방통일이었습니다. 그 맥락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민주적인 자부심과 민주적인 벽장을 갖고 소신대로 한번 해보시오. 나 같은 사람의 얘기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평시대에서도 한마디 해봅니다. 향년 89세를 일기로